시작하겠습니다. 366페이지 특성이론입니다. 자, 특성이론은요, 자, 동그라미 1번에서는 특정한 자질이요. 그쵸? 2번에서는 공통적인 특성. 4번에서도 특성, 특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리더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갖고 있어야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특성이론입니다. 그래서 특성이론은요, 367페이지에 6번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봐보세요. 특성이론은 선천설에 근거하고 있어서 선천설의 문제점을 지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리더는 타고났다고요. 리더는 태어날 때부터 리더가 될 자질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 사람은 리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특성이론입니다.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 리더의 자질이에요. 사실 이게 2000년 이전 버전의 문제예요. 자, 읽어놓은 거는 저도 틀릴 것 같은데, 버나드가 리더의 자질을 기술적인 측면과 정신적인 측면으로 분류했던 문제가 나왔었어요. 다음 중 뭐 기술적인 측면에 해당하는 건가? 뭐 이런 형태로 나왔었을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 정신적인 측면. 근데 최근에는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지. 이거 언제 외우고 있어요? 잘 모르죠. 그렇죠? 기술적인 측면은 체력, 기능, 기술, 지각력, 지식, 기억력, 예상력. 정신적인 측면은 결단력, 지구력, 인내력이라고 해서 실제 기출문제로 나와서 책에 그냥 써놓은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마르티스와 휴스턴이 리더의 특성, 그래서 지성, 인성, 능력,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여러분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난이도 좋은 문제 아니에요. 그쵸? 우리 굳이 한다면 지성, 인성, 능력으로 나눴구나. 요 정도만 알면 되는 거지. 뭘 이걸 다 열심히 외우고 계신 선생님이 계셨었거든요. 제 옆에서. 제가 웃어서 외우지 마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다 에너지 쏟지는 마시라고요. 중요한 거는요. 자, 한계점은 별표 많이 하세요. 기본입니다. 머스트로 갑니다. 자, 특성 이론가들이 이제 현대 사회로 오면서 계속 연구를 하죠. 리더가 가지고 있어야 될 특성들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면 할수록 그 특성들은 지금처럼 계속 나열됐어요. 자, 버나드는 몇 개를 말했죠? 여섯, 일곱, 여덟, 열 개 말했지만 밑에 마르티스와 휴스턴은 10개를 넘어가죠. 거의 20개 가까이 되죠. 현대사회에 올수록 리더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나열만 했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고는 말한 특성 이론 전문가들은 없다고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보세요. 지성에서도 판단력, 결단력, 지식, 언어, 유창력. 인성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리더가 꼭 가져야 될 게 뭐냐고요? 아무도 말을 못했다는 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리더십을 발휘하기에 요구되는 자질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아서 그 상관성 도출에는 실패했고요. 통합된 전체로서의 인간은 보지 못했다. 이 말은 뭐냐면 최근에 들어올수록 여러분 IT 운영 능력도 굉장히 좋죠. 그렇죠? 여러분 처음에 핸드폰 처음 나왔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저는 그 세대를 다 거쳤죠. 삐삐 세대부터. 그렇죠? 옛날 사람인가요? 삐삐 나올 때마다 되게 신기했어요. 그렇죠? 되게 신기했고 컴퓨터 처음 나와서 되게 신기했고요. 286 이때부터 저는 컴퓨터 타자 쳤던 시대였었거든요. 제가 간호사 할 땐 타자 쳤어요. 타자를 잘 쳐서 간호부에 잘 뽑혀갔어요. 작업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유일하게 또 컴퓨터를 막 하는데 관심이 많아서 얘가 컴퓨터를 할 줄 안돼. 아리안, 그때만 해도 아리안 걸 아니었지만 하여튼 그런 걸 잘 한대. 그래갖고 또 간호부 불려가서요. 매뉴얼 작업 제가 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너무나 다양하죠. 그래서 처음에 핸드폰 나왔었을 때요. 병원에서 수간호사들 2박 3일 연수 갔어요. 핸드폰 사용법 교육이요. 왜? 그 시대의 흐름은 따라가야 되죠. 저희 연령대 가면 세부적인 기능 못 써요. 아주 기본 컴퓨터가 아무리 좋아져도요 몰라요. 저장이 안 돼서. 그래서 쓰던 것만 쓰죠. 근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쓰시잖아요. 그래서 관리자들을 그런 교육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언어도요 어때요? 유창력 한 개만 갖고 안 돼요. 저희 때는 영어만 잘하면 다 됐어요. 근데 요즘엔 어때요? 영어도 기본으로 가죠. 거기에 일어 그 다음에 또 많이 하는 게 중국어잖아요. 그런 걸 갖고 가거든요. 요즘 꼬마 TV에 나온 애가 4개 국어를 하더라고요. 4살짜리가. 오, 그거 보고 되게 놀랐어요. 요즘 문화가 그런가 봐요. 그래서 언어 유창력은 이제 한 개만 갖고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컴퓨터도
댁댁 잘 해야 되고 핸드폰도 그걸 IT 운영 능력도 굉장히 좋아야 되는 게 리더가 가져야 될 파워예요. 자,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 이러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자, 앞에 계신 선생님. 자, 앞에 여기 마리큐스와 휴스턴이 써 놓은 거 있잖아요. 스님 어떤 능력을 갖고 있어요? 리더가 될 자질. 네, 큰 소리로 자신 있게 한 가지만 여러 개가 있겠지만 네, 적응력이 뛰어나시대요. 그래서 한 가지 이상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 갖고 계신다고 할 수 있어요? 이거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요. 한두 개씩은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걸 다 가지는 완벽한 인간은 없죠. 그래서 특성이론의 단점이 통합된 전체로서의 인간은 보지 못했다. 그걸 하나하나 특성으로만 나눠놨을 거지 전체로 인간을 보지 못했고요. 6번, 제시된 리더의 특성은 모든 사람들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걸 다 완벽하게 갖춘 사람은 현실적으로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거죠. 자, 이게 단점이죠. 그래서 4번, 하급자의 영향과 환경적인 영향, 상황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게 단점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리더에 관한 연구가 계속될수록 리더가 가져야 될 특성들만 나열하기 바빴던 게 특성 이론의 단점이죠. 그러면 장점은 뭘까요? 강점은? 특성 이론에서 제시한 강점. 좋은 점. 하나만 써놓으실까요? 좋은 점. 강점. 리더가 갖추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는 알려줬죠. 리더가 되려면 어떤 능력들은 가지고 있는 게 좋다라는 것을 제시를 한 거죠. 리더가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는 알려준 게 강점이에요. 리더라면 판단 잘해야 되고 결단력 있어야 되고요. 지식이 있어야 되고 뭐 협동 능력, 대인관계 기술 이런 거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은 제시했다라는 그게 좋은 점이지만 단점이 너무 많았었어요. 시험 문제는 리더 특성 이론의 한계점이 문제 나오고요. 다음에 행동 이론 봐보세요. 자, 행동 이론에서는요. 자, 이런 특성 이론의 단점들이 나오니까 자, 리더가 조직에 가서 리더가 어떤 리더십을 펼치느냐에 관심을 주기 시작했죠. 그래서 리더가 집단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에 따라서 효과성이 결정된다는 전제에 실제 리더가 실제 하는 행동을 관심을 두고 있었죠. 그래서 효과적이라고 입증된 리더십 스타일, 민주형 리더십을 훈련시켜서 지도자를 키웠어요. 그래서 아까 특성 이론이 선천성 이론에 근거했다 그러면 지금 행동 이론은 후천성 이론이에요. 후천성이 뭐냐면 선천적인 게 아니라 후천성. 교육에 의해서 교육을 받으면 리더는 만들어지고 키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효과적으로 입증된 민주적 리더십을 관리자들을 놓고 교육을 한 거가 행동학적 이론입니다. 그래서 후천적으로 교육 개발이 가능하다고요.